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뭘까요? 저번 시간 뭐였죠? 아, 저번 시간인가? 그거 했었잖아요. 10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오늘은 10월 CPU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제가 두 달마다 한 번씩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요거 보시고 구매하시는데 참조하면은 아무래도 그냥 아무 지식 없이 사는 것보다는 좀 더 내가 쓰는 용도에 적합한 CPU를 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뭐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편안하게 누워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비교표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CPU 관한 뉴스 몇 가지 알려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멀티팩은 소매용이 아니다. 이거 얼마 전에 그 아토님 채널에서 좀 핫한 이슈였죠. 멀티팩이 소매용이 아니라고, 하나씩 원래 판매하지 않게 되어 있다고 용산의 판매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막 공방이 이루어졌는데요. 사실 이 멀티팩은 소매용이 아닌 게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커다란 박스에 벌크 제품으로 들어옵니다. CPU가 단품 뭐 이렇게 쭉 들어있어요. 수십 개가 커다란 플라스틱 박스에. 근데 이거를 지금 3900X, 특히 3900X가 물건이 부족했잖아요. 정품 박스 버전이 네모난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벌크로 들어온 거를 소매용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벌크고 박스고 저렴하게 들어왔지만 당장 물건이 부족하니까, 정품을 가져올 방법이 없으니까, 수입이 안 되니까, 해외에도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소분해서 작은 플라스틱 값에 넣고 아니면은 뭐 스티로폼 위에 넣고 포장해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품 쿨러를 더해서요. 근데 벌크라고 뭐 AS가 1년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 정품처럼 판매한 벌크이기 때문에 AS는 정품과 똑같이 3년을 해줍니다. 등록도 다 돼 있고요. 실제로는 원래 소비자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이었지만 물건이 워낙 부족해서 소비자용 제품으로 둔갑시켜서 팔았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둔갑은 애초에 뭐 소매상이 한 게 아니고요. 수입사가 부족하니까 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판매 안 한 소매상은 사실 이거 물건도 잘 없는데 본체 통째로 팔고 싶지. 이거 CPU 하나만 팔아봤자 얼마 안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언급을 했던 것 같고요. 이 내용이 거짓말은 아닌 거죠. 거짓말은 아닌 건데 조금 애매한 언사가 아니었나 싶어요. 뭐 실드 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원래 멀티팩은 소매용이 아니다. 이게 정답이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건 거기까지 얘기하고 뭐 이제 정품도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가격이 안정화됐으니까 대충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인텔 짭제온이 등록됐습니다. 짭제온이 뭔가요? 짭이란 소리는 안 좋은 얘기인 것 같은데, 물건에 대해서 뭐 비하 반응 그런 거 없잖아요. 짭제온은 일반적으로 일반 제온이 아닌 데스크탑 라인업을 제온으로 변경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쓰는 9700, 9900을 거기에 ECC 기능이란 게 있거든요. 요 오류 수정 코드가 들어가 있는 ECC 메모리는 비트 오류를 자동으로 감지해 워크스테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안전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이거 그대로 적혀있잖아요. 요거 하나 추가하고 제온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소켓도 똑같고요. 사실 성능도 똑같습니다. 이 라인업이 밑에 보면 쭉 나와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에요. 부스터 클럭 5.0이고 기본 클럭 3.7, 그리고 8코어 16스레드에 뭐 TDP도 95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뭐 9900K에 쌍둥이 제품이라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놨어요. 지금 인텔이 물건 부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물건 부족한 거 저의 이제 타당한 의심인데 이 짭제온을 만든다고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짭제온이 뭐 새로 공장을 세워서 만든 게 아니고 사실 다 똑같잖아요. 구조가 다 똑같고 ECC 기능만 추가를 한 거기 때문에 일반 데스크탑을 만들던 공장에서 이거를 그대로 만들고 짭제온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뭐 꾸준히 나오던 여러분이 쓰던 9900이나 9700K의 수급이 어려워졌고요. 그래서 그거를 변명을 해서 가격을 올렸죠. 솔직히 저는 인텔의 행보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괜히 이름만 바뀌고 더 비싸게 팔 가능성이 높은데, 아니면 멘보드 칩셋 팔아먹으려고 이 짓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조금, 인텔 햄버거 마음에 안 드네요. 어쨌든, 인텔 짭조원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인텔 F 시리즈 가격 인하가 됐어요. 이거 솔직한 말로 조삼모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는, 자, 검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9700을 검색하면 어떻게 됩니까? 9700K가 있고, 9700KF가 있습니다. 그리고 F가 있고, 노멀이 있죠. 이게 어떤 차이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K 버전 같은 경우에는, 언락 버전. 제가 뒤에 붙는 수식어에 따라 CPU가 어떻게, 뭐, 기능이 바뀌는지, 영상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더 좋겠지만, CPU 이름에 이유라고 있습니다. 이 K 버전은 오버클럭을 위한 버전이에요. 락이 풀려있는 버전입니다. 그리고 F 버전은 뭐냐면은, 내장 그래픽 비활성화 버전입니다. 내장 그래픽. CPU 안에는 그 화면 표시를 위한 성능은 별로 좋지 않은 내장 그래픽이 존재를 합니다. 이게 비활성화된 거예요. 뿔딱이라서 비활성화 됐거나, 뭐, 제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물건이 부족해서 그냥 비활성화한 경우도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비활성화해서 파는 거고요. 뭐, 발열이 그렇다고 K 버전보다 착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KF가. 똑같아요. 그냥 비활성화만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전력 공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온도 차이도 거의 없고요. 기능이 하나 빠졌는데, 가격을 똑같이 맡겨놨었거든요. 달러 가격이, 공시 가격이, 판매 가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이제서야 내려준 게 이제서야. 그것도 뭐, 만 원, 이만 원 찔끔요. 보시면 알겠지만, 2만 원 차이 나죠. 여기는 얼마 차이 납니까? 5천 원 차이 납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 가격 언제 인하했다고 하는데, 언제 적용돼요? 그러시는데, 이미 적용이 된 겁니다. 이미 적용이 됐고, 이미 예전에 내렸어야 될 그런 뿔딱 제품들을 이제서야 내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가격 더 내리는 거 아닌가요? 얼마 지나면 더 싸지는 거 아닌가요? 자꾸 물어보시는데,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미 가격 인하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된 상태고요. 네, 거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8000 시리즈는 대부분 단종이 되었습니다. 8000 시리즈 검색해보면은 가격이 나오죠. 보시면 판매물이 많이 적어졌어요. 뭐 예전에 보면은 일반적인 다른 제품들 보세요. 판매물 100단위가 가깝잖아요. 지금은 여기는 10단위나 10단위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재고가 거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다소 올랐고요. 지금 8000 시리즈 사면은 호객님밖에 안 되니까 절대 사지 마세요. 살 만한 라인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8000 시리즈는. 아, 그리고 9월 말에 원래 3950X가 발매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미뤄졌어요. 11월로. 근데 이 11월로 미뤄진 것도 확정은 아니랍니다. 제가 뭐 AMD 관계자한테 살짝 물어보긴 했는데 11월로 미뤄진 건 맞는데 자기들도 뭐 날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사에서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완벽한 확정은 아니니까 아, 이거 기다리시는 분들은 좀 실망이 클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가볍게 네 가지 뉴스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선, 표 제가 좀 많이 변경했어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면은, 하이엔드 퍼포먼스, 메인스트림, 그리고 엔트리, 로우엔드. 이렇게 나눠놨어요. 오로지 성능 기준입니다. 가격은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필요한 성능의 제품을 제가 이렇게 끊어놓은 걸 보시고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뭐2080 슈퍼급 쓰시겠다면 요 위에 급을 봐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뭐70 슈퍼 정도는 요 위에 급 보면 좋겠다. 그리고 60 슈퍼까지는 요 정도 급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뭐 1660까지는 요 정도 급이라도 뭐 쓰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눠놨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필요한 가격대, 이거 대충 가격대도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10만원대, 10만원에서 20만원대, 여기 20만원 중반대, 여기는 20만원 중반에서 30만원대, 요 위에는 뭐 비싼 것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4, 50만원대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기 훨씬 편안하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요거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하이엔드 CPU. 하이엔드 CPU 가장 뭐 인코딩 렌더링 다중 실행에 적합한 CPU는 여전히 3900X입니다. 가성비로는 뭐 3200밖에 안 되거든요. 하지만 워낙 압도적인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950X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1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지지난달에 비교하면 8월달 물건이 없어서 막 75만원까지 했는데 지금은 한 67만원 비싸봤자 뭐 68, 69만원 정도만 살수 있어요.
상당히 가격도 안정화가 됐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중 작업 인코딜 렌더링 위주로 하신다면 요 3900X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9900K는 여전히 최고 성능의 데스크탑 게이밍 CPU입니다. 싱글 성능이 모든 제품 중에서 가장 위에요. 다만 가성비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뭐 8월달 비교해서는 미묘하게 내린 것 같지만 사실 뭐 내린 것 같지도 않아요. 가격 만 원도 차이 안 나니까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AMD는 뭐 진짜 많이 팔리는 3700X 빼고는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렸거든요. 근데 인텔은 거의 똑같습니다. 심지어 뭐 대폭 오른 애들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게이밍 CPU 가성비 2위는 9700KF가 차지했습니다. 8월달에는 이거 2위가 9700F였거든요. 9700F가 가격이 너무 뛰는 바람에 만 원, 2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KF랑 F랑. 그래서 KF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순수하게 게임밖에 즐기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9900을 왜 추천 안 하나요? 1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99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도 좀 좋은 거 써야 되고 쿨러와 케이스를 좋은 거 쓰지 않는 이상 워낙 발열이 심해서 성능 저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총합 가성비를 보자면은 역시 성능 차이가 9900이랑 비교해도 2080 Ti 꽂았을 때 5%밖에 차이가 안 나는 9700K가 가성비가 좀더 좋다고 봅니다. 3700X랑 얘네들도 5%밖에 차이 안 나는데요. 근데 얘네는 가격 차이가 2만원밖에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게임만 본다 그러면 3700X보다는 그래서 9700K가 조금 더 나아요. 모든 면에서 미들급 게이밍 아니면 뭐 하이엔드 게이밍 뭐 렌더 인코딩 모든 면에서 이 하이엔드 CPU에서 가성비 1위는 3700X가 차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 8코어 16스레드고 뭐 멀티 성능이나 싱글 성능도 어디 비교해놔도 크게 밀리지 않고요. 근데 가격은 확실히 딴 애들보다 싸니까요. 혼자 40만 원 초잖아요. 8코어 16스레드 중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고사양 게임을 한다, 그냥 3700X 램 오버해서 쓰는 거 괜찮고요. 뭐 게임 방송하면서 하고 싶다, 3700X 보면 괜찮겠죠. 그리고 이제 작업을 하고 싶은데 3900X는 좀 비싸다, 3700X 괜찮습니다. 저도 두 개나 쓰고 있어요. 여튼 하이엔드 CPU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급들은 6코어 12스레드 혹은 6코어 중에 오버클럭 되는 제품들이 여기에 포진해 있습니다. 퍼포먼스 CPU급이죠. 웬만한 그래픽 카드 다 커버되고요. 2080 Ti 쓰기에는 약간 얘네들이 좀 부족하긴 한데 오버를 좀 높게 땡겨주면은 그래도 성능 저하 별로 없이 커버가 되긴 합니다. 9900이랑 비교했을 때는 10% 정도 차이 나긴 한데 어쨌든 즐길 수 있는 수준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봤을 때 압도적인 가성비 그리고 세계에서도 극찬하는 올해 최고의 CPU는 3600입니다. 3600 한번 보세요. 게이밍 백분율도 120%가 넘어요. 가격이 25만원밖에 안 한대. 그러다가 멀티 성능도 꽤나 준수한 편입니다. 9700이랑 비슷할 정도의 멀티 성능이 나와요. 싱글 성능. 싱글 성능도 뭐 위에급 애들한테 비교하면은 뭐 5% 10% 까지긴 하지만 110%로 꽤나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가격이 25만원이라는 게 너무 큽니다. 그래서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도 1위, 게이밍 하이엔드에서도 1위, 게이밍 미들레인지에서도 1위, 모든 면에서 1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극찬한 CPU고 제가 가장 추천한 CPU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대 판매하면 일주일에 보통 8대 정도는 3600이 나가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나가요. 자, 그리고 비록 3600에 밀려서 게이밍 CPU 가성비 2위로 전락했지만 9600K도 여전히 좋은 CPU입니다. 다만 노멀로 쓰실 거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얘네 노멀은 9500F랑 비교해도 5%밖에 성능 차이가 나잖아요. 올코어 부스터 클럭 기준으로 0.2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9600K에 B360 조합 이런 식으로 주문하신 분도 있는데 하지 마세요. 그거 왜 합니까? 3600 노멀 사고 B450으로 오버클럭 하는 게 월등히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모든 면에서요. 심지어 게이밍에서도 그렇습니다. 비슷하거나 좀더 높은 걸 보여줘요. 램 오버가 되기 때문이죠. B360은 램 오버 안 되잖아요. 램탑 조이면 안 되나요? 안 돼요. 그래도 비교가 안 됩니다. 램 오버가 훨씬 커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맨 마지막에 링크로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레모버의 성능 차이는 얼마나 큰 것인지. 어쨌든 잡살이 길어졌는데,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가성비 3600. 게이밍 CPU, 여러분이 이제 국산 게임들, 좀 국게임들, 코어 한두 개밖에 안 쓰는 게임들 하면서 프레임을 잘 유지하고 싶으시면 이 9600K를 추천드립니다. 보드는 Z보드로 하시고요. 가성비는 좀 떨어져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고, 세 번째, 메인스트림 CPU로 봅시다. 사실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라인업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약 10만원 중후반에서 20만원 사이에 포진해 있는 제품들이고요. 요 제품들은 뭐 9600, 9500, 9400, 8400 정도가 있어요. 2700X는 그냥 옥에 튑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이유가 성능대를 보고 넣은 거지, 가격이 좀 얘들하고는 차이가 나니까. 30만원 넘으니까요. 그냥 이거는 빼놓고 보세요. 세 번째, 메인스트림 CPU에서는 9400F냐, 9500F냐, 양자택일이라고 적었어요. 이유가 있는데, 가격을 보시면 얘네들 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성능 차이가 5% 차이 나거든요? 5% 성능을 만원 주고 갖느냐? 아니, 나는 만 원도 세이브 하겠다. 5% 차이 체감은 못할 것 같다. 이러신 분들. 양자택일 하시면 되고요. 게이밍 CPU로는 둘다 좋습니다. 여기 뭐, 8400 이런 건 그냥 쳐다도 보지 마세요. 가격이 쓸데없이 올라가지고. 또 2700X도 얘도 게임 성능 나름 주사한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9400F보다 게임 성능 안 나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양자택일 하시면 되고요. 작업을 하실 거고 이 정도 가격을 투자하실 분들만 요걸 보시면 되는데, 2700X. 근데 저라면 2700X 살 바에는 그냥 2700 노말을 쓰거나 혹은 3600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 제품은 9400이나 9500F 정도를 추천을 드릴게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2060 정도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 충분히 좋은 프레임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메인스트림급 일부와 엔트리 레벨의 제품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20만원이 안 하는 제품이에요. 요2700 빼고요. 요것도 옥에 튀네요. 2700이 멀티 성능이 좋긴 하지만 사실 지금 시점에 사기엔 좀 애매한 편이죠. 새 제품을 사기에는요. 그래서 제껴놓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총합에서는 2600이 우세예요. 아무래도 워낙 싼 가격이니까. 지금 14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게이밍 가성비나, 아니면 뭐, 작업 가성비, 로우엔드, 하이엔드 모든 면을 다 포함해도 상당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수 게임에서는 오히려 9100F가 더 나은 경우도 있어요. 더 나은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게임밖에 안 하고, 뭐, 롤이나, 아니면 사양이 좀 높지 않은 MMORPG 정도, 뭐 스타2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임 한다 쳤을 때, 아니면은 옛날 게임 중에서 어떤 게 있지? 뭐 아이온 이런 거, 그런 게임 같은 거 한다고 했을 때는 요 9100F가 솔직히 2600보다 좋습니다. 아시겠죠? 프레임이 더잘 나와요. 얘 레모버 한다 해도 얘가 조금 더잘 나와요. 일부 이제 멀티코어를 12스레드까지 다쓸수 있는 스팀 고사양 게임, 그런 게임은 2600이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에서 9100F가 좋습니다. 그래서 총합 점수는 이 2600이 우세지만 게이밍만 보자면은 9100F가 약간 더 우세입니다.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차이가 나면 날수록 2600이 조금 더 우세가 될 수가 있으나, 애초에 이 정도 급에서는 저는 1660 정도까지만 추천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종합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요 10만원대에서 10만원 후반까지 보신다면은 가성비를 9100F를 가거나, 아예 아니면은 뭐 모바일 게임 여러 개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하면서 딴 것도 좀 즐기고 싶다, 나는 스팀 게임 위주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만 저 2600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둘다 가성비는 좋아요. 여기까지가 게이밍 CPU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진짜 마지막 로우엔드 엔트리급. 얘네들은 내장 그래픽이 있다는 것 빼고는 뭐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아, 물론 쿼드코어고 클럭도 나름 주수하게 나오는데 왜 그렇게 폄하하나요? 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놈들 가성비가 솔직한 말로 10만원 주고 2200G나 3200G에다가 그래픽 카드 달았을 바에는 무조건 9100F 쓰세요. 그래픽 카드 안 달고 사용용도로 쓰기 위해서 얘들이 가성비가 좋다는 거지. 보시면은 싱글 성능이나 멀티 성능이나 뭐 9100F가 가성비에서 얘들한테 딸릴 게 없어요. 얘네들 내장 그래픽 빼면 그냥 시체인 거야, 시체. 그래서 사무용도,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분들만
요 CPU들을 보시고요. 그래픽카드를 꽂아서 쓰신다면 그냥 쳐다도 보지 않는 라인업이 될 겁니다. 너무 게이밍 위주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작업 위주로 보실 분들은 요 멀티 성능을 기준으로 잡아서 가성비를 보시면 될 거예요. 렌더링 인코딩 기준으로. 이거를 작업을 위하신 분들 위해서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거 안 보시고 너무 게이밍 위주로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게임 위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는 실제로 판매량의 95%는 게임 용도로 판매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튼 여러분이 보기 편하게 표를 리뉴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유저분들이 이제 얘네들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요?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똑같은 코어를 가진 애들끼리 성능 차이를 보시라고 제가 올코어 클럭을 표시해 놨습니다. 요 기준으로 보시면은 아 얘네들 성능 차이가 왜 그거밖에 나지 않는구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10월달 CPU 가성비 비교표 어떠셨나요? 보기 좀 많이 편해졌죠? 그리고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적혀있는 거에 맞춰서 하시면은 그래픽카드에 적합한 CPU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어떤 놈이 가성비가 좋은지도 알수 있을 테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제 표는 빨간색이 좋은가요? 빨간색 좋음. 노란색. 아, 빨간색 매우 좋음. 노란색은 그냥 좋음. 녹색은 보통. 흰색은 조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오늘 CPU 가성비 10월 비교표를 마치고 다음번에는 며칠 뒤에 드디어 10월달 견적표가 나옵니다. 10월 월간 견적으로 만나 뵙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